가서. 예,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안지걸 선생님이 좀 늦으셔서 제가 좀 뭐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요. 뭘 계속 4월 23일 날 전주 집회에 유영하 교수님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설득을 하다가 예. 유영하 교수님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하의 뉴스 코멘터리 안진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뉴스데스크 기자 흉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냈어요. 아 참, 네. 이거 끝나고요. 안변이 끝나고 여러분들 제가 그 홍보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 뉴스 코멘트리 팀이 지난주에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역사 박물관 식민지 저기 서울 숙대 옆에 청파동에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아 그러면 저는 자주 가죠. 알았어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입니다. 아 알았어요. 네.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 만 원, 민족문제연구소 만 원, 오마이뉴스 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쭉 그 이렇게 돌면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취재를 한 영상이 지금 저희가 편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가장 기 코너인 안변의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그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아마 상당히 교육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실상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혹시 자녀들 혹시 옆에 있으면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역사 교육 또 지금 이제 일본 문제가 워낙 큰데요. 그 문제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안변에 시작해야죠. 네. 안변에 저 얘기부터 먼저 해야죠. 이 우크라이나. 아, 나 지금 어떡하면 좋아. 변대표님도 좀 얘기 좀 해줘, 이거. 오늘 아침에 러시아의 그 항공기가, 전투기가 네, 동해상을 왔다 갔다. 아, 그, 군사물자 지원까지는 아마 다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도청을 해내가지고 그 거의 사기성이 다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아. 우회 지원이 도청 공개되면서 다 드러나니까. 아, 이제 임팩트도 약하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바이든이 다시 미국 내 정치 내에서 이제 심각하게 위기에 몰리니까. 예. 어차피 이제 윤석열은 호구니까. 네. 직접 파병해라. 거의 그래서. 근데 그 파병하는 방식도, 우리 해외 파병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 어제 윤석열이 로이터에서 떠든 건요. 선전포고예요. 러시아에 대한 거에. 네. 파병 한다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병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거의 선언했죠, 로이터에다가. 아니, 무기 주는 거 왜? 무기 주는 거 플러스 알파 파병까지 되는데. 근데 파병도, 그러니까 우리가 꽤 많은 해외 파병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네. 어제 저 따위로 그냥, 네. 러시아 너희들 가만 안 둬. 이건 선전포고라니까, 파병이 아니라, 이거.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네. 네. 아, 돌리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갖고 나랍니까?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이나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투쟁하고 또 사실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신뢰외교, 경제외교 하면서 이만큼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진짜, 만약에 러시아의 침략이 문제가 있거나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하고 지금 실제 한국의 많은 그 반전 NGO들이 그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거기 힘도 싣고 국제사회 목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전쟁은 윤석열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라크 파병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진보교육세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도 전투병이 아니라 심지어 재건 지원병. 그거로도 얼마나 그때 당시 변 대표님하고 저도 다 기억나요.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김미아 선생님이나 장진영 선생님, 정진영 선생님 그것이 알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실 했어요. 아주 유명한 문화예술인데 전쟁은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더더군다나 이라크 침략 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 다음에 도대체 이자는 윤석열 이자는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왜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발표를 합니까? 진짜 일본 가게 요미우리 신문하고 요미우리 아니 로이터 통신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이러면 정말
우리 정부에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국회나 그렇지. 여야 지도자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라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신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퇴진이다. 이건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매일매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총선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뭐 중대선거구제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진짜 물리적으로 도저히 못 끌어내리는 상황이면 총선 때 소선거구조로 이 50석도 못 얻게갖고 완전히 박살내고 바로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그 전에 식물로 만들고요. 이미 지금 식물 냈죠. 70대 어르신들 지지율이 55% 안팎 나왔거든요. 그거 빼면요, 실제 20% 초반 안팎입니다. 20, 30대, 40대는 10%. 예, 예. 대구경북도 다 완전 뒤집어졌더라고요. 예. 40%대, 30%대 지지율이 여기까지 네. 갈 거고. 그 파병은 우리가 이제 베트남 파병부터 뭐 자이툰 파병, 아크브레 파병 정말 많은 파병할 때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요청을 받고 파병을 논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자이툰 부대 같은 경우도 부시 정권에 아주 여러 차례 요청을 네. 와지 못해 들어주는 방식으로 파병을 했죠. 그렇죠. 그래야죠. 네. 왜냐하면 중동화 문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먼저 파병 제안했던 거는 베트남전이 유일한데 그것도 그렇죠. 밀실에서 제안하고 실제로는 실적으로는 파병 요청을 맞아요. 받아서 가는 걸로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윤석열 로이터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요청 얘기가. 자기가 판단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응징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건국의 최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선전포고야. 그러니까 우리는 파병을 하더라도 끌려가면서 파병을 하면서 전투부대 성격이 있더라도 전투부대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거거든. 이건 질서유지군이다. 근데 이건 대놓고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야. 이건 예. 러시아하고 한번 붙자는 얘기야. 예. 그럼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갖고 이걸 좀 얘기하겠네. 그 단계가 하겠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한다고까지 예상했었는데 네. 뭐 도청 사건 이후로 단계가 올라가서 이제 한국이 아예 러시아를 침공하는 지금 수준의 발언이 지금 나온 거죠, 이거. 네. 돌겠다, 돌겠어. 그. 민생경제연구소 지금 예, 어떻게 좀 해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비장한 각오로 지금 투쟁에 나설 거고요. 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리 교포들이나 기업들. 네. 러시아 나가는 우리 기업들 난리입니다. 그러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천연가스 대부분 러시아 수입합니다. 또한 50도 하고요. 이러면서 아예 전쟁까지 나게 되면 이제 그 지금 러시아랑 교역하고 있는 분, 러시아 유학생들, 러시아 교포들. 16만인가? 네. 이분들 지금 러시아에서 벌써 가라앉겠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 헌법에도 평화적인 방식이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전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파병도 안 돼요. 국회 동의야. 국회 동의, 국민 동의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누가 이 상태에서 러시아 군은 러시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저도 이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압력으로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식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중재 특히 미국이 지금 이것을 나서 세계라는데 전쟁을 끌고 있잖아요. 네. 무기도 다 팔아먹으면서 전쟁을 질질 끌어서 러시아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만신창이야 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전쟁을 잘못 시작한 건 러시아 잘못한 건 명백하지만 네. 미국도 대단히 지금 정략적으로 이 전쟁을 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미국 왜 여기서 갑자기 미국 편을 들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는 탄핵사예요. 진짜 탄핵사예요. 국회에서 진짜 탄핵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도청 사건에서 그 프랑스 쪽에서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에 이 파병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프랑스가 바로 우겨버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파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 다른 나라 다 그래, 서방 쪽도. 근데 네.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정말 이 수많은 예전 동구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충돌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사실상 국경 맞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핑계 대고 저쪽 서방보다 한 발 더 빠져도 되는데 지금 프랑스보다 몇 발 더 나갔죠. 프랑스는 보내놓고 안 보내도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침공하겠다고 선언했어, 아예. 러시아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김에 탄핵까지 같이 해버려도 될 사안.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무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예. 비축 포탄을 지금 몰래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50만 발을. 네.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이 윤석열 유자가 도대체 뭐 미쳐버린 것 같아요. 천공이나 건희한테 지금 갑자기 중국과 대만하고 무력충돌 발생하면 또 대만 편 들어갖고 전쟁할 것. 그러니까 와, 미국도 동시에 두 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미국의 전략이 있잖아요. 뭐 홀드 와 하나는 전쟁하더라, 하나는 지속 저기 그 전쟁 상태를 방지한다. 뭐 이런 유명한 전략이 있는데 두 개 전략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중국과도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교육에 최소 30-40%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죽겠다 아우성이잖아요. 편의점에 가보면 도시락이 제일 먼저 불태는 맞아요.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 지금. 근데 김기현이가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올려줄 생각으로 경제를 살 생각 안 하고 아 니들 이 편의점 먹냐? 먹을만 하네요. 맛있게 먹고 자빠져 있어요.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것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국민들 염장지른 집단. 예. 정광훈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집단. 좀 이따 그래서 2시에 우리가 정광훈과 국민의힘의 유착을 규탄하는 기자견도 평화나무, 김흥민 TV라고 합니다. 아. 예. 임센식단 TV, 안진글 TV, 민생경제연구소 모두 출동합니다. 그 대만하고 이제 중국 문제는요, 이 한국 대통령은 좌든 우든 모범답안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세게 얘기하다 그래도 문재인 때나 박근혜 때나 똑같은 답이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해결된다. 그냥 앵무새처럼 답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도 나가버린 힘에 의한 뭘?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너희들 처지를.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핑계대면서 한 발씩 빠져줘야 되는 거거든, 한국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데. 네. 더 나간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세 발, 네 발씩 나가고 있어요. 대만도 그 중국이 대만 침략하면은 거 또 해군 파견하겠다는 거야? 네. 대체. 아니,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아, 자기가 뭔데,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하고 단안의 동의나 토의도 없이. 아니, 뭐 시진핑하고 저 크렘린 군하고 압수수색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어?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바이든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 아, 형님이 가라 보여? 아, 내가 갈게요, 씨발. 뭐, 이런 식이야, 지금. 모든 것을. 지 멋대로. 바이든도 술을 안 하는데. 근데 바이든이 술을 안 먹으니까 아마 혼술 하면서 바이든 내도 형님은 안 먹소? 그게 주특기라고 내가 저기서 폭탄 한 잔 먹고, 오케이! 전쟁합시다! 이런 국정을 이렇게 생각하 혼술이 그 특기를. 이거 아니, 남들 안 마시는데 혼자 마시는 게 그게 그 주특기라고. 이현주원이 나왔었는데, 네. 자, 네. 저 놓고 혼자 먹더래, 혼자.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기시다도 혼자 먹은 거 아니야? 기시다 한 잔만 한 거지 한 잔만. 기시다는 건배만 좀 해주면서 너 온갖 비유 맞춰주면서 싹 100개 먹어버린 거죠. 야 원래 이 좀 민주국가 지도자는 이렇게 술을 많이 안 하고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술을 많이 하는데 옐친이 최강이었고 아, 그래요? 네, 옐친 뭐 최강 뭐 술 먹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고 술 먹다 쓰러져 지금도 시진핑. 시진핑이 이제 어마어마한 술꾼인데. 아, 그래요? 고래예요? 뭐, 대충 그냥 밑바닥 들린 소문은 윤석열이 한번 국경 불러가지고 끝장내주겠다고. 들어오면 그냥 얼마나 대마실 얘기야. 배가라고 그냥 마오타이다. 그냥 60도짜리 그냥 버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라도 해보지.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 생각. 전두환 노태우 그 살벌한 군사독점 시절에도요. 북방의 벼락이 왔고 맞아요. 어떻게든 썰어나고 중국하고 수교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언제든 또 신내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균형과 신뢰를 위해서 얼마나 이랬어요. 이건 진짜 변 대표님 말씀 맞아요. 최소한 진보 중도 보수 또는 군사독재 민간 정부 할 것 없이 정말 조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 멋대로 아예 근데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에. 미국과 일본에 하이 파트너 부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기시다한테 기시고 옛날 조지 부시가 조지고 부시는 것처럼 미국한테 합세갖고 조지고 부시겠다. 근데 그럴 힘이
그런 동의, 그런 힘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없어요. 대한민국 아무리 한국이 많이 세졌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세게 나오면요. 이제 예.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제발 하죠. 미국 백 믿고 막 까부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요. 네. 중국, 러시아는 미국하고 들쳐가지고 한국을 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한테 딴 거 주고 얘 꼴 보고 싫으니까 우리가 얘 좀 손 좀 볼게. 그럼 미국은 그래? 딴 거 받고? 그렇지. 니네가 정리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옛날에 가스라테프트 미락도 그런 방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는 까불면 안 돼. 안에서 뭐 민간단체 갈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그냥 숙이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까지 웬만한 대통령들은. 인연과 관계없이. 전두환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다 어쩔 수 없어요, 국제무대에서는. 도대체 뭔데, 저희가 지금. 뭔 배짱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는데 국력 엄청 커졌죠. 눈 떠보니 선진국까지는 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눈 떠보니까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힘이 세도 4강에 둘러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져도 일방의 편에 들기 어려운 국제적 정세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 정세라는 게. 특히 무역을 기본으로 수출 기본으로 한국 경제는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안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미국과 줄번에 부화가 돼서 중화 러시아하고 전쟁하겠다. 북한에 대해서도 살벌한 말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북한한테? 뭐, 나토 이상으로 강력 준비하겠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미국, 일본에 부화가 돼서 북한하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동시에 세 개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러시아, 북한, 중국. 여러분, 이건 미치광이입니다, 미치광이. 그러니까, 김건희, 천공, 건진 말만 듣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태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 딱 네 명이잖아요. 김태우, 김건희, 천공, 건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지금 저 SNS에 와 진짜 큰일 나. 진짜 나라 망이 생겼다 이거. 나라 망이 진짜. 그 4.19가 갖고 무슨 도대체 뭔 4.19 와서 또 사기꾼 4.19하고 사기꾼. 가짜 뉴스하고 뭔 상관이 있고 4.19하고 사기꾼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 엄중한 자리에 가서 네. 지가 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당은 사기꾼으로 그냥 가짜뉴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야당이나 시민단체 심지어 거기에 인권운동가는 왜 꺼냅니까? 가짜 인권운동가가 많대요. 가짜 인권운동가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다. 저는 인권운동가를 자체 본 적이 없어요. 인권운동가는 정재열이 얼마나 믿겠어. 안 지금 선생님은. 국제 메시지에서 인권운동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저는 감히 인권운동가를 자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근처도 못 가요. 하여튼 뭐 이 4.19라는 게 국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기를 친 사건을 국민들이 잡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부정선거도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는지를 추적해보면 4.19를 일으킨 국민을 향해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이렇게 가짜뉴스 유포하고 내가 사기쳐도 너희들 까불지 마. 난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 이제 다시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열 번을 다시 보니까 4.19를 일으킨 국민들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 까불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말했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같은 자는 탄핵도 시간 없고 맞아요. 4.19식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4.19 닥치니까 이제 겁도 나고 가가지고 이제 아예 4.19가 엄두도 내지 마라 지금 그 얘기는 했다고 저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윤석열의 연설들은 되게 뉴라이트 쪽 멤버들이 써줘가지고 대부분 자유타령만 했습니다. 자유타령 아마 네. 기억하면요 무조건 연설만 하면 자유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직접 쓴 것 같아요. 자기가 참가했대요. 네, 이건 직접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의한 매수를 참가했다는데 그다음에 무슨 가짜 무슨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이게 그렇죠. 지금 해서 야당하고 촛불 집회하고 그렇지. 변희재랑 안진걸 등등등등 이효가랑 니들 맨날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이가 매일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가 맨날 하면서 돈에 의한 매수. 정강호 세력하고 국민의힘 하는 그렇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가짜뉴스. 가짜뉴스. 날리면. 가짜뉴스. 바이든이 날리면이다. 그렇지. 그거 한 거고. 협박이야 뭐 수도 없죠. 뭐 영장 지금 몇 대 치고. 뭐 다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맨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죽이기 수사. 그렇지. 문재인 죽이기 수사. 그다음 최근에 또 제일 발린 사태 있었죠. 도청 없었다. 미국도 인정했는데 도청이 없었대. 미국 정부가 와 우방들이 우리를 애껴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우스꼴이 돼버렸잖아요. 다 항의하고 있는데 한국만 아무 문제 없다. 아기가 아니다. 심지어 도청도 없었다. 그다음에 걸리니까 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고 우리 한국 고마워. 요런. 아니 나 진짜 제가 웃지만 이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은 누구야 사기꾼?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야당을 겨냥한 거죠. 이재명 대표 사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앞세워 사기를 쳤다. 지가 선지자고 바로 잡겠다. 지가 아는, 지만이 유일한 진리고 자유라는 거예요. 4.19 기념사를 이렇게, 어쨌든 뭐, 정쟁으로 이렇게 얼룩지게 만든 것도 최초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기념일이 있으면 기념일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신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불안과 네. 뭐 초조감이 있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갑니까? 4.19에 대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보통 이제 이런 날 기념사는요. 진보, 중도, 보수할 것이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 네. 국민의 그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반독재, 이승만이나 그렇죠. 일무리와 박정희 때 반독재 민주라는 협상 개념이지만 네. 최근에 세계적인 민주 개념은 예를 들면 차별민주주의, 그다음에 시민민주주의, 예. 그다음에 복지국가 뭐 이런 이야기 납니다. 그다음에 당신은 정치민주면 이제는 경제민주주의 하겠다. 대중민주주의 네.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약속한 거잖아요. 김정은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지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게 다 선동이고 다 가짜뉴스고 협박이다.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요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게. 이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인권운동 행세를 하고 있다. 이 가짜 사이비 세력들이. 그리고 그건 안진근 소장님 얘기라니까. 예. 알았어, 하여튼간. 네. 간첩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간첩도 막 사방팔방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제 요것을 정치검찰 앞서서 대대적으로 또 탄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죠. 국민 무서운 줄 정말 몰라.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거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더 좋아질 리가 없죠. 아,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 변 대표님, 그 저희 기자가 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죠. 그 제3지대 신당 김종인 뭐 이 뭐 금태섭. 뭡니까? 이게 위성정당 아니야? 위성정당 그, 같은데. 아니, 그, 근데 김종인 씨는요, 사실은 제3지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제1지대, 2지대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3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3지대 운동한 적이 없어요. 네. 문재인에 붙었다가, 박근혜에 붙었다가, 그쵸. 지난 대선 때 윤석열에 붙었다가 쫓겨났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3지대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제3지대로 하면 되는 건가, 있지만은. 다만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거는 대선과 구제하고 내각제. 내각제로 언제야 이거. 근데 금태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제3지대에 있었던 적이 없었죠.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3지대를 짜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가장 그 부동층이 넓게 잡히는 지금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집권 여당이 1년 차에 이렇게 이 지지율이 무너진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지지율이 나와버린 거야. 70, 80%가. 네. 근데 야당이 이거를 절반밖에 흡수를 못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웠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0, 40%, 40% 이상에 있는 부동층은 이 사람들이 이 계산한 대로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40%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어제 그제죠. 이 세미나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가 하나 안 나와요. 정치 실패만 나와요, 그냥. 어디 세미나요? 이 사람들 세미나에서. 제3지대 세미나에서. 네. 난 이상해, 이상해. 그냥 양비론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잘못한 거 많죠. 저는 뭐 돈봉투 사건은 너무 창피한 사건이고, 진짜 발본색을 했는 생각하는데. 근데 양비론이 어떻게 대안이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죠. 지금 시대는 윤석열의 폭정과 정치검찰의 독재를 어떻게 빨리 군부독재를 몰아내는 듯이 몰아내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여전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특히 이렇게 저희가 이 민생 경제나 민생 이슈가 처참한데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면 제3지대의 의미가 있을 정도. 윤석열의 정치검찰 이야기 없이 심지어 여기서 양비론이면 국민의힘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야당 세력이 민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면 누가 지금 제일 유리해요? 양비론을 아니, 거기 가장 들어가 있는 세력 인물들 보니까 난 위성적 성격이 막 나는 거야. 아니 양 진영에 지금 참여한 사람이 이상민, 이상민 의원이고 오른쪽에서 김웅이 나와. 김웅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양 진영에서 제거를 해야 될 세력들을 지금 모으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진보 진짜 보수가 아니라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모으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은
지금은 진짜 보수든 진짜 진보든 검찰 독재 타도가 1순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 얘기가 안 나오면 다 사이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기 한 3일 전에 정의당 청년 정치 선언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준석, 박지연, 뭐 유호정 등등 나왔어요. 장혜영 등등. 똑같아. 청년 정치 하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그 서울에서 시청자분들이 무슨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정치권이 있을 텐데 네.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게 빠져 있으면 사입이라 보면 됩니다. 다 위성정당이야 그건. 위성세력이고. 맞습니다. 그것도 저쪽에 저 윤석열 쪽에 줄 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다 네. 들어가 있는 거지. 네. 다시 한번 양비론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와서 그랬잖아요. 민주당이랑 국민의당 똑같은 정당이다. 뭐 더불어 국민의당으로 하든지 뭐 민주국민의힘당으로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민주당을 그렇게 엿보이고 야당을 그렇게 폄훼해버리면 결국은 지금 독재하고 독주하는 독선 온갖 나쁜 짓 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자들이 더 나쁘고 야당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쁘다.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아 맞습니다. 민주당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정당 성격 아니냐 약간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뭐 김한길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김한길은 지금 이 공개 활동을 안 하는데 이 밤에 지하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다 하죠. 네. 그래서 정계 개편 등 정계 개편이지만 어쨌든 따지면 윤석열 신당이지. 네, 윤석열 신당 창당 플러스 내각제 네, 이걸 지금 도모하고 있죠. 그럼 이런 움직임도 사실상 그런 흐름과 그래서 저는 이런 세력들이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지금 추락하는 건 보이니까 뒤를 쳐서 내각제로 전환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국민의 허락 없이 권력을 뺏고. 윤석열이는 이제 이 술만 먹는 대통령으로 임기 보장해주고. 한마디로 이거 완전히 권력 찬탈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어차피 투표로.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 기회를 뺏고, 박지원, 뭐, 이재호, 여기까지 껴가지고, 지들이 권력을 뺏어서 하겠다는 건데. 김종인,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저 윤석열 시대의 특징이, 정신병이나 망상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다 막 스스로 본인들이 드러내요. 네. 무슨 뭐 30섭? 뭐 금태섭 100권? 이제 아니 제가 자 금태섭이나 김종인은 예. 그래도 경제민주화라도 예전에 비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금태섭이나 제3자에 있는 사람들은 자 제가 그 사람 정치할 때 쭉 봤는데요. 도대체 기억나는 정책이 있으세요? 이준석 정책이 있어요. 이준석 하면 생각나는 정책이 있어요. 여성부 폐지. 뭐, 그냥 여성들 갈라치기. 그다음에 장인단체하고 말장나는 거 말고 어떤 네. 정책이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면 단 하나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뭐, 예를 들면 저처럼 통신비 인하라도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합니까? 안수장님 여러 가지 많이 아, 저는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네. 이자비, 교통비 인하에 그냥 목숨 건 사람이고 그걸로 살아왔고 30년간. 죄송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제3지대라는 게 얼마나 험하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양비론이라는 것은 원래 네. 군사 독재종, 검찰 독재종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령, 그래, 여야를 다시 간 사람이 있어요, 일부. 근데 그분들도 정치가 정말 내 삶을 개선해주는 건데, 이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경제나 민생 정치 하나도 없잖아요. 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김종인 씨가 또 이준석 보러 대통령 준비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왜 자꾸 이런 말 하냐면은, 자, 어차피 이제 이원 집정제가 되면은 총리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하고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이 필요한 거야, 김종인 머리에서는. 그 윤석열일 수도 있고 이준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컨텐츠나 능력 없는 애들을 자꾸 거론해가지고 대통령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 총리는 이제 자기 이재호, 김무성 뭐 이런 데 한번 노려보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헌법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네, 러시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선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전쟁 나면 무조건 참전하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군은 국가 우리 국가 국토방위. 그러니까 국가 국민 국토를 방어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슨 명분이 있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미가 24일부터 28일까지죠. 네. 거기서 실제 파병을 합의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지금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우크라이나도 좀 황당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럼 가서 우크라이나 앞잡이 돼서 러시아하고 전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부모님들, 국군 사병 부모님들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BTS가 다 군대를 갔잖아요. 네. BTS 팬들도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이제 BTS 오빠들이 갈 수 있겠다. 거기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 도대체. 알겠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한국 이미 교정국으로 간 중 YTN에서 보도했었다. 아 진짜로요? 아니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아니 그 선전포고도 아마 헌법이랑 법률에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대통령 자체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만하죠. 방법은 아유.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일요일 날 전주 네.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됩니다. 네, 토요일 날 나가는 끌어내리고 사람. 용산 집무실로 진격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가는 사람도 네. 전주 집회 이틀 연속 나가야죠.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이틀 연속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데모는 안 돼요. 서울에서는 오늘 4시에 용산 총독부가 가잖아요. 네. 저 갈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데모는 최소 5개 정도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어이없는 얘기로 당혹스러운 얘기로 우리 안진근 수사님과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하는데 헛웃음을 넘어서 이제 분노와 치욕과 예, 제가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우리 제목도 있지만 예.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온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걸 주도하는 놈들이 다 병역 비리야. 사실상 병역 비리 아니면 병역 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진걸 변희재 두 우리 저 투사들이죠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두 분들 모시고 있는 안변에 안변에는 내가 참 이거 잘 만들었어요. 예, 예. 진짜 그 원래 저. 인허권자가 접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이 정말 유명하고 바쁘신 분인데 저희랑 토론 시간을 내주신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예. 그래서 우리 안변의 토크가 떴고 네. 그 미디어치 어제 구독자 35만 돌파하셨더라고요. 와, 여러분 축하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110만을 미디어치는 예. 40만을 예. 안진걸 TV, 양희삼 TV, 임세은 TV 10만을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수준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슨 당연히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